이게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온도 조절. 그쵸? 두 번째, 바람 세기 조절. 세 번째, 2단까지 다 된다는 거. 그쵸? 예, 2단까지 되고. 예. 요거까지 딱 달면 그냥 이거는 끝판왕 맞아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행수첩입니다. 제가 고민을 한 끝에, 예, 거의 뭐 최종 단계 이제 다된것 같아요. 멋진 걸 개발했습니다. 개발보다 접목시켰습니다. 네. 뭔지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여기 뭐 버튼 하나가 달렸죠. 이게 뭐냐면, 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예,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풍량을 조절해서 온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해요.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테스트 하다가 여기 막 녹여 먹었어요. 보이시죠? 예, 그만큼 여기가 뜨거워요. 예, 뜨겁다는 거 인증됐죠? 그죠? 예, 뜨겁다는 거 뜨거워요. 저기 전자 온도계가 저거 한참 늦게 온도가 올라가요.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제가 한참 늦게 올라가요. 자, 우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단 불었어요. 자, 팬이 멈춰 있습니다. 멈추면 불나요? 전 테스트한다고. 자, 돌아가죠. 자, 멈췄습니다. 돌아가죠. 자, 돌아가죠. 자, 바람소리 들리시죠? 자, 요렇게 했을 때는 2단으로 켜시면 돼요. 예. 2단으로 켜도 바람이 세기 때문에, 예. 돼요. 예, 바람이 세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온도를 낮추고 싶다. 또는 풍량을 낮추고 싶다. 이러면 요거를 싹 돌려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자, 무서움. 그쵸? 무서움. 요, 잘때 이렇게 싹 켜놓고 자면 뜨끈뜨끈뜨끈한 바람 나오겠죠? 예. 그쵸? 예. 뜨끈한 바람 나와요. 자. 멈추면 불나요. 왜냐면 여기 계속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멈추면 불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또 틀어주고, 그죠? 예. 요렇게 줄이고. 자,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온도를 체크해서 멈추면 되겠죠. 자, 요 안에 보면, 여기 보면 불빛 보이죠? 불빛. 예, 칩 하나 들어갔어요. 그쵸? 예, 이거 저기가 칩이 있던 건데, 이걸 연결해 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테스트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팬이 한 개가 얘로 안 돌아가는 애였어요. 다른 팬을 해보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접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이러면 완전 끝났죠? 네, 게임 끝인 것 같아요. 2000rpm짜리 제가 구매했던 거 그거 두개 그대로 넣었어요. 넣으니까 일단 바람 세기는 어느 정도 되고, 밤에 잘때 소음이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어떻게, 얘를 싹, RPM 낮추면 되죠.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돌려가지고. 자, 여기서, 한요 정도만 탁 돌려가지고, 그죠? 요 정도만 탁 돌려가지고, 자면 될것 같아요. 무서움. 소음 안 나죠? 예, 뜨끈해요. 예, 뜨끈해요. 뜨신 바람 나네요. 따뜻한 바람 말고 뜨신 바람 나요. 집에서 뜨신 바람 넣으면 밖에서는 이렇게 뜨신 바람이 안올 거예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온도계를 체크하다가 말아가지고 온도가 조금 넘는데 그냥 22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 온도 분명히 올라가요. 그쵸? 올라가겠죠? 오늘 테스트 나갈랬는데 오늘 테스트 못 나갈 것 같아요. 날이 별로 안 추워요. 안 추워요. 바람 날리는 거 보이시죠? 보시나? 자, 뒤로 샥. 자, 이렇게 바람이 날리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붕 떠요, 그죠? 예, 바람 날리시는 거 보이시죠? 자, 바람은 이렇게 날리고 있고요. 예,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뜨거운 바람 나오고 있어요. 바람은 이렇게 날리고 있어요. 자, 얘를 세게 돌려볼게요. 자, 바람 더 날리죠? 예, 날리는 느낌 나죠? 예, 소리도 나고. 자, 바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몇 와트 먹냐면
지금 소음이 거의 안 들려요. 무소음. 근데 바람 불어요. 자, 요렇게. 180에서 190 왔다 갔다 해요. 요 정도 되면 뜨거운 바람 나와요. 예. 뜨거운 바람 나오고, 자, 14A 먹고 있죠. 14A 저번에 우리 테스트 했었죠. 그죠? 예, 그 정도 온도. 열나 뜨거운 온도. 이거 지금 제가 두 개를 뭉쳐놨거든요. 떠요. 바람이. 자. 그죠? 요렇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쵸? 예, 내려갔던 해도. 원래 같으면 요렇게 쳐져야 되는데, 밤에 보니까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쵸? 바람 불죠? 네, 요렇게 지금 무소음으로 완성했습니다. 자,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딴거 필요 없고. 자, 이걸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자, 바람 세기 조절하면 2단도 되고, 1단도 되고, 자, 온도 조절까지. 자, 여기까지. 그쵸? 자, 켜있고, 자, 이거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요렇게 하면 계속 암페어 먹고 있는 거 보이죠? 138, 와트, 14암페어. 자, 다시 또 바람 돌아가고, 보이시죠? 180암페어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185, 그죠? 지금 바람 세게 했어요. 뜨거운 바람 나와요. 뜨거워요. 따신 거 아니에요. 뜨거워요. 자, 요렇게. 무소음으로. 자, 무소음. 얘 아마 요, 여기 놔두고 이렇게 틀면 얘 녹을걸요? 예, 그 정도 열기 돼요. 녹았잖아요, 여기. 자, 테스트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녹았어요, 여기. 보이죠? 자, 까만데 보니까 잘 보이겠죠? 앞에 틀고 했더니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뜨거워요. 바람. 자, 이 정도면, 이제는 진짜 자요, 진짜. 그쵸? 아, 지금, 밖에 날이 더워서 뜨거워. 잠시 했는데, 보세요. 저희 근처에 놔두고, 저쪽 근처에 놔두고 했는데도 벌써 30도예요. 근데, 이거 켜고 이렇게 자면 돼요. 예, 온도 뜨거워요, 저 뜨거워요. 자, 185와트. 요 정도면 딱 좋아요. 지금 90%인데도 11시간 돌아가죠. 예. 인형 전기장판 80W짜리 틀고, 얘 틀고, 이끼만 녹이는 잘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로. 예, 이끼만 녹여. 근데 뜨거운 바람 나와요. 아마 좀 훈훈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물론 밖에서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근데 뜨거워요. 여기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 나오고, 절대 이 라인, 보이시죠? 시그잭 꼽으면 바로 불나요. 아시겠죠? 시그잭 줄을 내가 암만 단단하게 해도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시그잭 있죠? 그 자체가 견디지 못해요. 절대 시그잭 꼽지 마세요. 가끔 질문이 있는데, 이거 불나요. 시그잭 꼽으면. 완전 끝판왕. 제가 아이디어 내서 끝판왕 만들었고요. 이거 가지고 이제 테스트할 일만 남았는데, 오늘은 좀 바퀴 따셔요. 그래도 한 5도 정도 이상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추운 날 가서 제가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따신 날이에요. 자, 이 온풍기를 틀고 잘수 있겠다. 이끼만 어느 정도는 되겠다. 자, 보세요. 온도도 보세요. 시간하고. 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22도에서 지금 얼마 올랐지? 13도 올랐어요. 자, 바람도 이렇고. 예, 뜨거워요. 뜨거운 바람 나와요. 분명히. 나풀나풀거리죠. 예, 여기는 처졌고, 여기는 바람 부는데 분명히 나풀거려요. 자, 온도 조절, 바람 조절 되고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이행수첩 믿을만 하다. 잘했네. 라고 생각되면, 공감과 구독과 좋아요, 홍보, 그 다음에,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재밌어요. 많이 봐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거든요. 예, 이 다음 버전은 또 있어요. 뭐냐면 제가 1월 달에 이 다음 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1월 초에, 1월 한 중순경에. 뭐냐면,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쵸, 열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얘를 스댕으로 바꿔서 주문해놨거든요. 걔도 가격이 싸요. 착해요. 얘랑 비슷해요. 찾았어요. 아, 제 알리는 제가 귀신같이 잘 찾아요. 이상하게. 국내 쇼핑몰은 잘못 찾는데. 어쨌든 찾았어요. 원래 걔가 최소한 3, 4만원대 했던 아이거든요. 3만 5천원, 3만 7천에서 한 4만 7천원 그 사이쯤? 근데 찾았어요. 16,000원짜리. 주문했어요. 오면 걔도 요런 식으로 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된다면 스댕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스댕으로. 아시겠죠? 네. 멀리 떨어진데도 36도예요. 저 지금 더워서 콧물 나와요. 감기 걸렸거든요. 화장실을 닦아버렸어요. 바람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184마트 보이시죠? 예, 저는 덥고요. 더우니까 감기 걸렸었는데 콧물이 찔찔 나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여행 수첩이 동영상 시간 내서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 아이가 효율성이 있겠다. 아, 나도 사고 싶다. 그러면 행동하세요. 하면 돼요. 저도 이거 처음에 그냥 잘때 틀고 잤까 했는데 팬이 시끄러워서 팬 바꿨다가 그리고 이리저리 테스트 해보다가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하니까 되죠. 예, 네, 하니까 됩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온도 조절, 바람 세기 조절, 2단 다 돼요. 그쵸? 예.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수증 많이 많이 공유와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이봐요. 지금 얘또번얘 떨어뜨렸는데도 얘 바위 열 받아가지고 뜨겁다니까요. 진짜로 뜨거워요. 얘 38도 바로 올라왔죠. 이 켜자마자 한 1, 2분 만에 이렇게 따셔져요. 따시지고 뜨거워져요. 지금 제가 적정한 바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38.7도 얘 봐요. 또 고장나잖아요. 열 받아가지고. 얘열 받으면 요렇게 되더라고요. 뜨거워요. 아시겠죠? 저 38.9도. 그죠? 금방 40도 올라가요. 내방 22도 뭐 하더라도 제 방은 항상 컴퓨터가 케이스 가지고 좀 따뜻해요. 제가 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또 그렇거든요. 예. 제가 덥다고 하면 아마 일반 사람들은 많이 더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더위는 거의 안 타요. 진짜. 저는 더위하고 잠은 진짜 잘 자거든요. 시끄러워도. 그런데 제가 더운 기운을 느끼면 다른 사람들 많이 더울 거예요. 예, 진짜예요. 제 체질이 그래요. 아시겠죠? 참조하세요. 자, 요걸 요렇게 돌리면, 그죠? 바람이 멈추고, 요렇게 돌리면, 바람이, 자, 바람 소리 들리죠? 윙 하죠? 자, 바람 소리 안 들리게끔, 요렇게. 그래도 바람 나와요. 예, 뜨신 바람 나와요. 뜨셔요, 뜨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예, 요거 제가 또 한번 설명할게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 요거 있으면 그냥 끝장났어요. 예, 이거 있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첫 번째, 온도 조절. 그쵸? 두 번째, 바람 세기 조절. 세 번째, 2단까지 다 된다는 거. 그쵸? 예, 2단까지 되고. 예. 요거까지 딱 달면 그냥 이거는 끝판왕 맞아요. 예, 끝판왕 맞아요. 추울 때는 세게 틀고, 그죠? 더울 때, 잘 때는 약하게 해서, 뭐, 입김 안 나올 정도로만 자면 되고. 예.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갈게요.